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전자공학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6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인성, 전공의지, 주도성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논술전형과 정시전형,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전자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정말 반가운데요. 이제 고3이 될 텐데 그 목소리에 약간의 그 근심과 걱정이 조금 묻어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각오와 목표로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단 희망하는 학과도 정해졌고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좀 붙잡고 있는 모습이 진짜 굳은 의지가 좀 있는 학생 같은데요. 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한명수 선생님께서 이번 상담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을 보면 일단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음을 학생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실한 학교 생활이 여러 활동을 통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노력과 능력 또한 다양한 항목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면에서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동아리 활동, 발명품 경진대회 등 전공과 관련된 교내 활동에 주목할 만합니다. 수학과학에서 3등급 정도를 받고 있고 일본어에서의 강점도 보입니다. 다만 남은 3학년 1학기에서 교과 성적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독서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 전형입니다. 과학에 자신이 있고 수학에서 일정 능력 이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논술 전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학년에 비해 2학년에서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수학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융합 이슈 강연대회 수상으로 볼 때 기초 소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정시 전형입니다. 국어의 보완 정도에 따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학년에 비해 2학년에서 수학의 모의고사 등급이 하락한 원인을 찾아 대비하는 학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2학년 과정에서 탐구 중 어느 과목에서 강점이 있는지를 찾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 네, 정시 전형을 유리한 전형 3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자,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4등급, 수학 가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리원 2등급, 화학원 3등급으로 평균 3등급입니다. 9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사는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원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고 화학원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자, 여기서 모의고사 합계 및 평균은 영어 및 한국사를 제외한 수치이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학기에 대해 지구과학원을 화학원으로 바꾸면서 탐구에 대한 경쟁력이 강해졌습니다. 네. 자, 추후 논술에 대비하기에도 보다 유리한 선택이고요. 자, 우선적으로 수학에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어에도 일정 정도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최저를 만족하기에도 유리하고 정시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교과별 내신 성적 평균 등급을 보면 국어 4.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25등급, 과학 2.75등급으로 평균 3.63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신 추이를 보면 국어는 4에서 5, 5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하였고요. 수학은 4에서 4, 3에서 5등급으로 등락하였고 영어는 4에서 3, 계속 3등급을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학 성적을 보면 2학년 1학기에 3등급에서 2학기 5등급으로 성취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미적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의고사 혹시 11월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네. 혹시 약점이 뭐라고 느껴진던가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때그때 네. 어떤 그런 스킬이 필요한지 찾는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력보다 모의고사에서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2학기 때 그 이제 미적분과 같은 그런 단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방학 동안에 보완하시고 내년을 올해를 대비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국세원과 교과 성적이 3.63에 해당합니다. 국어의 경우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과학의 경우 2.75로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결과를 보면 학생의 목표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한 성취도입니다. 하지만 기술과정, 정보, 일본어에서의 성취도로 볼 때 모든 과목에 대해 학습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 과목에 대한 평균도 1학년 3.64에서 2학년 3.33으로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자, 과학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영어가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남은 3학년 1학기에 국수영과 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성취도가 더욱 향상되길 바랍니다. 네. 물론 뭐 처음부터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걸 보이면은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등급의 그 성적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네.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꾸준하게 자신의 아까 한 선생님께도 지목을 해주셨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약점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도 같이 본인의 페이스를 잊어먹고 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1학년 때 수학 성적에 비해서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통상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문과하고 같은 미적분원을 보지만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연계열의 심화수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파트가 바로 미적분2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모평까지 완벽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금년에 6월 정도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학년에 들어오면 이제는 기하 벡터 같은 그런 단원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성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원점수를 11월 기준으로 모평 성적을 보니까 70점 중반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분명히 기본기는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렇네요. 기본기가 네. 있다라면 심화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스킬적으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분석과 그리고 아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을 대신해서 빠르게 난이도 높은 문제만 풀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향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학생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시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약점을 치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성적입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면 11월 수능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이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네. 스킬을 바랄 게 아니라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명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비는 자료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잘 된 부분이 반, 비교적 좀 부족한 부분이 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먼저 맑음으로 설정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상 경력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관련한 꾸준한 대회 참가 및 수상 실적이 있고 또 좋은 인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 수상 실적도 있습니다. 다만 수학과학에서 교과학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수상 목록을 좀 살펴보면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동상을 1, 2학년 때 모두 받았고
융합 이슈 강연대회 동상도 1, 2학년 때 모두 받았습니다. 단 2학년 실적은 아직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천체탐구대 은상을 받았고 동아리 활동 우수학생상, 인성면에서 덕행 부문의 청소년상, 생활모범상, 그리고 일본어의 교과 우수상, 그리고 영어경시대회 장려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발명방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체망 환경에 대한 원리, 구조조작, 실험실습을 실시하였고 천체관측대에서 수상으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받침대를 발명하고 이를 수상으로 연결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동아리 부부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도 인정되고 동아리 활동 우수학생상 수상으로 또 활동 역량을 입증하였죠. 자, 또한 자율동아리를 포함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꾸준히 노력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로활동입니다. 전공에 대한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 이를 학생부상의 진로기록 및 여러 학교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활동에서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대회참가 등이 진로에 대한 노력으로 연결되며 관련 수상실적이 활동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이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살펴보니까 진로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한 학생부 반영이 있다면 또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성적을 통해서 볼 때 이 부분이 진정성을 의심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구름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 같이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자, 봉사 같은 경우에 천체 관측 행사 도움이 5시간, 재미있는 별여행 행사 지원 16시간, 과학체험 참가 학생 체험지도 16시간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한 노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1학년에 이것이 한정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1학년 56시간에 대해 2학년은 11시간인데 2학년에 그 봉사활동을 살펴봤더니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없더라고요. 아직 미기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충분히 보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B에 해당하는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자율활동입니다. 수상실적이나 학교생활평가제로 볼 때 학교생활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막 상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별화된 적극적인 활동이 생기부상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하냐면 자신이 자율활동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학교 생활 안에서 이를 실천에 옮겨 사례를 만들어 보거나 그러한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야 나중에 자기소개서에도 좀 반영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실적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예.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전공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을 입증할 만한 독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기재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년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또 아직 읽어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읽고 이를 독서 실적으로 반영하길 권장합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예.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비교과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그 한명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율활동이나 독서활동에서 약간 지금 부족하다고 나왔잖아요. 네. 사실 자율활동을 본인이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활동이 스스로 하고 싶지만 사실은 학교에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을 나름대로 학급에서 어떻게 그러면 꾸며나갈까 그런 걸 좀 약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특징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하나 보여준다면 예를 들면 학급 내에서 어떤 책을 하나 선정해 놓고 한 팀을 짜는 거예요. 한 4명이나 5명이서. 그런 다음에 팀을 짜서 책을 읽고 와서 그 학급 활동 시간에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 이제 과학이다 또는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서 같이 계속 멘토링해서 수업을 이렇게 학습을 좀 가르쳐주고 그런 네. 활동이 좀 있으면 저는 충분히 자율활동으로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독서는 정말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근데 독서를 너무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비교과 다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독서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꾸준하게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한 학생들에게 월 두 권씩 꼭 읽으라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로라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그 교과와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독서를 한다면 정말 본인한테도 저는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저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는 꼭 좀 정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수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주목할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대학,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2지망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3지망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인데요. 가장 주목할 대학은 3지망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로 진단해 봤습니다. 자, 이 중앙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일단 쉬운 얘기인데요. 네. 일단 최저가 없어서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통학하기에도 좀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리상. 그다음에 지원자의 특성으로 볼 때 중앙대가 요구하는 펜타곤 5요소를 만족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럼 중앙대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 다빈치 인재전형으로 제가 찍어봤습니다. 모집 인원은 32명이고요. 작년 기준 13.16 대 1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형 평가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자,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입니다. 자, 저출 서류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펜타곤 평가라는 것은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 성실성,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자, 면접은 개인별 심층 면접인데요. 학업 준비도,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두 가지 전형으로 갈리는데 네. 이 중에 이 학생에게는 제가 다빈치형 인재전형을 좀 추천했습니다. 자, 다빈치형 인재전형이란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며 학업수학 능력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 지적 탐구 역량을 50%,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 공동체 의식 및 성실성, 이를 50%의 100점으로 정성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고요. 네. 자, 도전 가능성으로 볼 때 주로 이제 언론에서 혹은 중앙대에서 발표하기로는 2, 3등급대 학생이 많이 합격하는 걸로 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발표되는 수치를 볼 때 2점대 초반대 학생들로 그 평균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중앙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로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이제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추천대학 짚어주실까요? 네, 자, 경희대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 전자공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27명입니다. 작년 기준 경쟁률은 8.84 대 1입니다. 자, 전형 평가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로 100% 예, 모집을 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70% 들어가고 여기에 면접 30%를 더해 최종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필수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제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기는 하지만 네. 자신의 역량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게 좋겠고 지금 기존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교과에 대해서는 국수형과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면접은 인성 면접을 하는데 서류 확인 면접 그리고 출제 문항 면접에 대해서 개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희대도 수능 최저는 없고요. 도전 가능성으로 볼 때 2016학년도 합격자 학생부의 평균을 봤더니 2.11 정도가 나와서 아직은 상향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학생부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 간단하게 좀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합격 시나리오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자,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 다빈치형 인재전형. 제가 저희 반 학생이면 꼭 붙여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네. 참 정이 많이 가는 학생인데요. 잠깐만 네.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 국어는 목표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설정을 하고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하고요. 수학은 1등급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2등급,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과학은 우리 친구가 과학에 대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무난히 맞아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비교과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비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상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시대회 관련한 수상이 좀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대회를 하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자, 가능하다면 한번 참여해서 좋은 성과, 예, 거두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율 항목에서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개인적 차별성이 좀 부각돼야 되고요. 아까 이정영 선생님이 좀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아리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되겠고요. 자, 이를 잘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봉사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 봉사가 좀 단절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관련한 봉사 활동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보강이 된다면 그만큼 더 강력한 학생부가 되겠죠. 자, 진로 면에서는 학생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이제 전공과 관련 있는 진로 활동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래 독서랑 좀 연계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이를 좀 풍성하게 생기부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색 활동의 다양성을 독서에서도 좀 부여한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예, 진로 활동까지 부과가 됨으로써 시간적인 절약도 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받았는데 어땠어요? 되게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되게 잘 찾으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꼭 의미 있는 고3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성환 선생님, 내일은 입시 본색이 있는 날이죠? 네, 내일 입시 본색의 주제가 아주 화끈합니다. 네, 신3월 학평 만렙을 찍는 방법. 네. 네.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고요.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시 본색,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 한명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가수고 또 힘들 때 항상 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소녀시대 힘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